예, 반갑습니다.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신현수가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사표, 사유를 표명하고 사표를 냈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표를 내게 된 이유가 검찰 인사를 놓고 자기가 패싱당했다라고 하는데, 뭐 패싱이라고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그 뜻에 신현수가 반발을 한 거죠. 반발을 하면서 사표를 내고 또 민정수석실 안에서의 내분, 이광철 비서관과의 내분, 조국이 임명한 이광철, 또 법무부 장관과의 그 생각이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건데 어제 그니까 청와대 국민 소통 수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표를 낸건 맞다. 사표를 낸건 맞는데. 어, 검찰 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사표를 냈는데 어, 지금 반려 중이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 이런 것들을 놓고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어, 이제 권력형 비리, 문정권의 권력형 비리, 3대 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학이 송철호, 원전 이세 가지죠. 지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이세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그 대응 방침도 지금 현재 완전히 거의 드러났고 또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거의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지금 4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보궐선거까지는 어떻게 했으든지 검찰과 각을 지지 않는 윤석열 검찰과 대립하지 않는 모양새로 이 권력형 비리를 무마하면서 넘어가고 싶고 4월 보궐선거만 넘어가면 이제 곧 7월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성윤 검찰총장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엔 근본적으로 검찰을 아예 해체하는 올 초부터 경찰의 수사권을 거의 다 넘겨주고, 여섯 가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 빼앗아서 수사청을 만들겠다. 그럼 그 법안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법안을 국회 통과만 시키면 내년 초부터는 아예 검찰이 없어진다. 아예 검찰이 아예 해체되는 상황이 된다. 이 문정권은 이렇게 해서 정권 말기의 권력형 비리를 덮고, 아예 검찰을 아예 해체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다라는 큰이 구도가 나왔지 않느냐 그럼 윤석열은 4월 초에 보궐선거가 지나면 이제 윤석열은 교체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검찰이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이제 검찰과 겉으로는 유화적인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검사 출신인 신현수를 이제 민정수석으로 지난해 12월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임명하자 한달 만에 이제 사표를 내는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이세 가지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해라. 적당한 선에 그치기를, 그치기를 바라는데 윤석열 검찰은 현재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윤석열 검찰의 특징은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끝까지 파헤친다라는 것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다.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승윤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부분에 그 당시에 그 수사를 틀어막았던 게 이승윤이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틀어막은 거죠. 당시에 반부패강력부장이 특수부지 않습니까 과거에 특수부 전국검찰의 특수부 수사지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이승윤이가 틀어막았다. 이승윤이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승윤이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대진 당시의 검찰 국장, 법무부 검찰 국장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승윤은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소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소환을 뭐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있다. 이제 이승 이승윤을 지나면 이제 청와대 핵심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철호 선거 개입 사건 부분은 이 지금 중앙지검 이승윤이가 틀어막고 있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진석 그 국정 상황 실장까지 소환 조사를 했죠. 이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에게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지난해 임종석을 소환 조사했는데 임종석이가 부인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혀 있는데 다시 임종석을 소환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대통령에게 직접 조사가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부분은 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음, 거부가 됐죠. 아, 그렇지만 청와대로 이 최이봉, 최이봉 비서관을 넘어서 이제 김수현 실장, 김수현 실장이 핵심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현 실장을 소환조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엔 역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으로 간다.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조사해라. 송철호 선거 개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송철호가 선거에 당선되는 걸 보는 게 소원이다.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폐쇄되나. 모든 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뭐 추미애를 쫓아내고 박범계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뭐 이렇게 유화적인 행태를 보여도 윤석열 검찰을 잘 모르는 일이죠. 윤석열 검찰은 비리가 있는 불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건 이미 뭐 확정 확정이 돼 있는 오랫동안 윤석열과 한동훈 비롯해서 해왔던 자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신현수는 어차피 패싱 당하 패싱 당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또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 결국 이제 지금 시간이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 넘어가면 다음 달 초순이 지나게 되면 선거를 의식해서 이 검찰 수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검찰총장 임기 말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어, 윤석열 검찰도 이 3대 권력형 비리 에 대한 수사를 다음 달 초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야 되고 그 마무리의 끝 지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그걸 맡겠다는 거고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정권과 윤석열 검찰이 처음 부딪힌 곳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었죠. 근데 그게 한달 만에 실패했습니다. 조국이 사퇴를 하면서, 조국에 대한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국이 사퇴를 해서, 1차로 문정권이 윤석열 검찰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 검찰과 붙었죠. 또, 충돌을 했죠. 근데 지난해 말에 윤석열 징계를 칼을 꺼냈는데, 또다시 법원 결정으로 무릎을 꿇었죠. 또문재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당시에. 그래서 두 번째 패배를 한 겁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과 문정권이 최후의 이제 일전이 왔다. 그 순간이 왔다. 거기에 대비해서 문정권도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지금 검찰 인사에서부터 뭐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지금 뭐두 동강 난 상태죠. 뭐 신현수, 신현수 문정수석의 역할이 따로 있고 지금 그 밑에. 이광철 조국이 임명한 이광철의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검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설 전에도 사의를 표명을 하고 또설 뒤에 설 지난 다음에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반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현수로서는 현재. 자기가 움직일 공간도 없고, 처음 취임할 때부터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줬다고 해요. 그게 이제 속임수였던 거죠. 신현수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이걸 좀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때는 뭐 조정을 좀 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신현수가 민정수석을 받았다는 건데, 이건 조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대통령까지 수사를 가야 되는 대목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 대목이고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뭐 수위를 조절할 이유는 이런 전혀 없는 거죠. 그동안 보인 행태로 보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자기에게 조사에 검찰 수사에 칼 것이 오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신현수가 설 공간은 없다. 뭐 신현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현수는 사실은 뭐 민정수석으로서 허수아비 밖에는 할 역할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소동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권력 이제 정권 말기에 접어들었다 레임되기 시작됐다라는 징표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관심을 끄는 게이 모든 권력형 비리에 지금 중심에 서서 막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승윤 중앙지검장이죠. 이승윤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승윤은 소환이 되지 않으면 뭐 이건 체포를 해서라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수사는 대통령 바로 앞에 원전 정책을 다 모두 다 결정을 했던 김수연 당시 정책 실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것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세 가지 3대 정권 비리, 이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정권은 뭐 어떤 일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이제 막을 수, 막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정면 충돌이 빠르면 3월 초 다음 달 초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제 선거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도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습니다. 검찰 해체를 하는 법안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는 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충돌에 왔다. 이제 4월 선거 그 다음에 대선 국민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결국 마지막 승부를 결정 짓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일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검찰이 이기느냐, 권력형 비리액 수사하는 검찰이 이기느냐, 아니면 이걸 막고 이걸 덮고 정권 영장을 해보려고 하는 문정권이 이기느냐, 그 마지막 승부처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